오늘은 그 인류학 이야기 28강째입니다. 오늘은 그 동양의 그 천지인 사상의 그 조화신 개념과 기독교의 제조신, 제조적 신의 개념을 중심으로 앞으로 미래 종교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 표에서 보듯이 그이 천지인 그 패러다임이라 할수 있겠죠. 프레임이라 할 수도 있고, 이 패러다임으로 사실은 오늘날의 종교와 과학 세계 또 도덕 세계까지 어느 정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특히 이제 절대적 신, 절대적 하늘을 섬기기 때문에 종교적 인간에 해당되고, 불교가 힌두교를 바탕해서 불교가 낫지만은 이제 그 과학적 인간, 제법무아라는 게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뭐 오늘날 그 전체 물리학의 파동론과 통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인간, 유교는 특히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한 정치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인간적 인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유교적 인간은 하늘과 인간이 서로 교감한다. 교응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 기독교의 절대적 하늘, 절대적 신을 중심으로 어떤 그 우주 사물에도 절대성이 있다라는 것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소위 그 뉴턴역학적 과학이 그 과학으로 봤을 때 이게 또 과학적 인간입니다. 절대과학. 뭐 입자론을 중심으로 돼 있다 볼수 있죠. 그래서 그 유교는 역시 도덕적 인간, 윤리적 인간을 이야기하고, 불교는 과학적 인간인과 동시에 이제 존재적 인간, 부처라는 게 이제 열애정 사상으로 나중에 그 발전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천지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인간의 종교와 과학 그리고 도덕적 현실까지도 설명해 봤습니다. 그 이것이 조금 그 아주 어떤 그 사상이나 세계를 스퀴즈했다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어떤 설명할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크게 보면 우리가 그 우리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해야 우리가 주체적인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주체적인 사유도 가능하고 주체적인 생활도 가능합니다. 소위 종교와 과학을 천지인 세계관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제일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천지인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화자를 중시합니다. 여기 화자로 되어 있죠. 조화신, 교화신, 화, 치화신, 화자 돼 있죠, 화. 이 화자라는 게, 결국 이 변화를 나타내죠, 변화.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비커밍입니다. 생성의 세계관이죠. 그 생성적 세계관을, 우리 조상들은 가졌던 거죠. 세계관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것의 그 결과가 바로 천지인 사상입니다. 생성적 세계관. 그래서 화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십시오. 이 제조적 신관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유일신을 제조적 신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적 신관을 제가 줄여서 제조신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신이 피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주체, 만든 주체와 만들어진 피조물 대상이 딱 이분화되죠, 그죠? 근데 그 같은 천의 항목에 있지만은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고대의 우리 조상들의 세계관은 아무리 신이고 뭐 부처고 인간 유교라 하더라도 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고정불변의 존재,
이것은 말해 고정불변의 존재가 없다. 고정불변의 존재가 불변의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없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을 이야기할 때에도 항상 신이 말이죠 기운생동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책 속에 있는 신, 뭐 예를 들면 바이블 안에 있는 신, 또 다른 뭐 책 속에 있는 신은 곤란하죠. 기운생동해야 돼요. 이건 기운생동한다. 기운생동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사고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운생동. 기운생동을 줄여서 말하면 기죠. 이걸 줄여서 말하면 기입니다. 기. 그래서 그 이 천부경의 세계는 기적 세계관입니다. 기적 세계관. 물론 천지인을 이제 구분하고 어느 정도 차이를 둡니다. 두지만은 이것이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설명을 위한 하나의 편의적인 구분이죠. 근데 그 이 기독교로 가면 이제 그게 아니죠. 창조주와 피조주, 피조물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 이렇게 이제 이분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 조화신과 이제 제조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그 좀 철학적 입장에서 좀 새롭게 이제 설명을 해보면 말이죠. 조화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신을 발명한 인간, 좀 어떤 초월적인 신에 대한 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인에서는, 인의 항목에서는 신을 요청한 인간. 이 요청한 인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이 있느냐, 없냐와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이 있든 없든 간에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를 따질 필요 없어요. 요청하는 인간. 내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거야. 요청할 때 내가 요청을 하면 있는 거죠. 요청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과 유신론을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요청한다는 게 굉장히 현대적인 의미가 있는데 인간은 신을 요청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걸 과학적으로 해결하면 된다지만은 우리 그 조상들이 산 그 고대나 그 전 선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힘이 무력했을 때 신을 부르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종교적 인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요청하는 신, 요청하는 게 필요하고, 지라는 건 신을 발견한 인간, 이게 자연적 신인데, 이걸 왜 지에 해당했나 하면, 우리가 그 지상의 일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든 건 아니죠. 우리가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물건들이 있는데 창조한 거 아니죠. 그냥 보는 거죠.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있으니까 본다. 이 견자라는 게 중요한데 있으니까 보는 거죠. 보는 거. 여기 있으니까 보는 그게 이제 발전해서 요즘은 견을 중심으로 아마 이제 발견이라 하잖아요. 발견. 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이러듯이 발견이란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본다는 것은 뭡니까? 시 봐야지 보이는 거죠. 그죠? 이게 시와 견과 신은 항상 그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봐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 신을 발견한 인간이라는 것은 이 견자와 통하는 겁니다. 이 발명이라는 것 반대로 그 발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발견과 조금 다르죠, 그죠? 발명. 발명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내가 발명하는 거죠. 뭐 에디슨이 전화를 발명했다 했을 때. 에디슨이 전에 전화가 없었어. 근데 전화를 만들어서 그 발명이랍니다. 없던 것을 발명합니다. 이때 명자라는 것은 흔히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영어로 enlightenment 뭐 그 밝혀준다. 어둠에서 빛을 주면 밝아지죠. 그죠? 그래서 밝을 명자입니다. 예. 없던 것을 새로 창조한다는 이 창조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천의 개념,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했다 하는 것이 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발명한 것과 만나게 되느냐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죠. 발견이냐 발명이냐 여기에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신을 발명한 인간, 신을 요청한 인간, 신을 발견한 인간 이렇게 부연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인간은 신과 놀이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신난다, 아주 아주 즐겁게 놀 때 아 신난다 이러죠. 그 신과 기독교 신과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습니까? 신이 저 위에 절대 타자로 있으면 내가 신날 수 없죠. 내 몸에서 신이 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신이 나야 일도 열심히 하고 즐겁습니다. 신이 나야 즐겁단 말이에요. 신이 나야 이 신이 나야 신이 나야 신난다. 신이 나야 즐겁단 말이에요. 즐거울 낙자. 그래서 이걸 합치면 신낙이죠. 신이 나지 않으면 즐겁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뭐 데일리 라이프 매일 그렇고 그런 생활을 하면 즐겁지 않죠. 그러나 뭐 특별히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무슨 영화를 감상한다든가 이렇게 예술과 예술을 접하면 그 신나잖아요. 일상과 조금 다른 뭔가 기운 생동을 느끼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그 이걸 신과 놀이하는 인간, 예술적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천지인 고대의 신관을 그동안에 뭐 기독교, 유교, 불교와 더불어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그 천지의 그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또 제조신, 천지 중 인간, 만물만신, 애니 중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21세기에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유불선 기독교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대로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게끔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성인들 덕택에 그나마도 인간이 뭐 어느 정도 평화를 달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성인의 역할 또 경전의 역할들이 굉장히 그 컸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어떤 21세기 그 새로운 시대에 이제 접어들고 있어요. 종래의 관점으로는 더 이상 그 삶을 이제 슬기롭게 살 수 없다. 새로운 그 미래 21세기 미래 미래에 있어서 인간이 이제 지구촌이 되었는데 지구촌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함께 행복하게 또는 뭐 평화롭게 살자면 이러한 서로 그 다른 그 종교 간의 벽을 넘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올림픽 할 때 벽을 넘어서라는 노래도 했잖아요. 뭔가 종교라는 게 그 어떤 문화권 내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벽이 있어요. 벽이. 그래서 종교적 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 피부 색깔로 바른 인종의 벽 다음으로 이게 심각한 벽이죠. 인종의 벽은 뭐 그냥 태어난 데 얼굴이 뭐 아프리카 살면 검어지고 유럽에 살면 하얘지고 우리 그 저 아시아에 살면 이제 황색이 되잖아요. 그건 뭐 자연과 더불어 저절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일부러 뭐 검게 만들고 하얗게 만들고 누렇게 만들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자연의 자연의 생성 변화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보면 문명이라는 게 항상 그 주도하는 문명은 그 자기 문명을 따라오는 문명에 대해서 항상 비하를 하죠. 너 나를 따라와. 이런 식이죠. 그 지배문화. 지배문화는 항상 그 인종의 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문화의 종교가 있습니다. 지배문화의 종교. 그래서 이게 또 같은 건 아닌데 인종의 벽 다음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갈등과 불화를 일으킨 게 종교의 벽입니다. 그래서 그 흔히 그 벽을 얘기할 때 문화는 소통의 도구이지만 문화는 바로 소통이죠. 소통의 도구인데 반대로 벽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언어의 벽이 있습니다. 인간 문화를 이야기하면 인종의 벽, 종교의 벽, 언어의 벽입니다. 이게 그 가장 크잖아요. 이 벽을 넘어서야 인간이 상호 이해도 하고 또 평화도 이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종교의 벽이 큰 문제입니다. 그 문명사가로 통하는 그 사뮤엘 헌팅턴이 뭐 종교 간의 갈등이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이 소위 문명의 충돌. 헌팅턴이 그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을 문명의 충돌. 이게 뭐 말은 문명의 충돌이지만 결국 뭡니까? 이 문명이라는 게 사실은 그 종교입니다. 종교. 다른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종교 간의 충돌을 제일 이제 염려한 게 이제 헌팅턴입니다. 실제로 요즘 이 세계에 흘러가는 걸 보면, 흐름을 보면 이런 말이 약간 염려가 돼요, 사실은. 물론 염려가 된다는 것은 다행이에요. 이게 염려가 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염려가 되는 것을 극복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명 충돌이 일어나서 일종의 뭐 2차 대전 이후에 뭐 3차 대전이나 이런 거대한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 간의 소통을 시키고 이런 것이 고등종교라는 것이 고등종교가 결국은 이 바탕이 뭐가 있냐. 그 어떤 그 바탕이 하나다. 하나의 이론적이다. 어떤 바탕이 이론적인 게 있다. 이론적인 세계가 있다. 이론적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봐야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이 공유되는 게 뭐가 있구나.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불교 경전을 읽든 뭐 기독교 성경을 읽든 뭐 다른 여러 유교 경전을 읽든 간에 결국 성인들 말씀은 결국 하나야. 결국 평화롭게 살라고 하는 건데 방법론이 조금 다르고 왜? 그 환경과 문화가 다른 데서 태어나서 다르지만은 결국 하나다. 이런 그 일이관지 결국은 하나다라는 이론적 하나다 이 원이다 말이죠. 원이다 하나다라는 일에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결국 하나구나. 그런데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만 하면 이제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야. 뭐 자기 믿는 종교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 자기가 믿는 종교를 자기가 믿는 종교를 그 소위 그 절대시한단 말이야. 절대시한다. 이건 나쁜 게 아니죠. 내가 믿는 종교니까 절대시하는 게 당연하죠. 종교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한테 절대적이 돼야 종교가 되는 겁니다. 상대적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래 상대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자기 종교, 자기가 믿는 종교가 절대적이면 남이 믿는 종교, 남의 종교도 절대적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내가 기독교 신자면 내가 기독교의 절대적인 하느님 아버지 믿듯이 불교를 믿는 사람 부처님을 믿을 때도 절대적일 수 있다. 저 사람은 부처님을 절대적 보는구나. 그 유추할 수 있죠. 자기의 신앙이 독실하면 상대방 신앙도 독실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가면 이 절대라는 게 반드시 싸움을 일으킨 거는 그것만 아니거든요. 근데 요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 역지사지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역지사지. 바꿔가지고 입장, 그 자기가 처한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해보자. 역지사지한다. 이러죠. 역지사지를 해야 돼요, 사실은. 뭐, 종교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복잡한 세계관이 있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남의 종교에 대해서 역지사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이 절대적이듯이 남의 신앙도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다른 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문화도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체성이 있고 그 정체성이라는 게 절대성과 또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저런 문화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그 상대방의 절대를 용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그 이해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 왜 그 쉽지 않겠습니까? 참 그 인간이란 존재는 묘한 존재죠. 이 나는 자기라 그러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봅니까? 쉽게 대상화해요. 그래서 나는 뭡니까? 나와 반대말이 뭡니까? 흔히 뭐 나 나의 반대말이 남이죠. 그참 우리 그 한글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에도 미음만 딱 붙이게 남이 되잖아요. 뭐 이런 나의 뭐뭘 어떻게 하면 남이 바로 되죠. 나는 나라 그런데 왜 상대방이 남이냐. 남이라는 말에서는 벌써 이걸 이 대상화한단 말이에요. 대상화. 그 인간이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거나 그 인식의 결집물인 그 의식에서는 항상 나는 난데 상대방 나는 나의 상대방 나는 남이야. 그 대상화해서 보는 그 뭐 습관이랄까.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남이라고 해서. 근데 이 남이라고 할 때 이걸 흔히 이제 한문으로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물. 그 사물처럼 본다는 거예요. 남을 볼 때는 좀 사물처럼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친한 사람끼리 뭐 친구끼리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도 하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정이 싹트죠. 또 남녀 간에 뭐 사랑도 마찬가지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줄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흔히 이제 그 남은 이제 물로 본다는 거예요. 물로. 저 물이라는 단어가 이 때로는 말이 존재로 해석이 돼요. 존재. 그러니까 그 사물을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와 같은 존재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사이에도 남을 나처럼 볼 수 있을 때, 역지사지할 때 남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물도 마찬가지야. 남이 아니야.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자기처럼 바라볼 때 사물을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유명한 과학자들은 사물을 대상화해서 보지만은 결국은 그 자기처럼 보는 건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훌륭하게 봤을 때 사물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처럼 볼 거냐 남처럼 볼 거냐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이게 그 항상 자기처럼 볼 수는 없어요. 인간이 나처럼 보기도 하고 남처럼 보기도 하고 이렇게 왕래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그래요. 그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또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 천지의 그 패러다임에서 봤을 때 천과 인은 그 흔히 뭐 현상학이라 보는데 현상학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 사물, 남을 봐, 사물이나 남을 봤을 때 대상화하는 겁니다. 대상화하면 사물로 보는 겁니다. 대상화했기 때문에 사물이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바라보는 지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지평의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물을 대상이나 사물로 보지 않고 이 남으로 보지 않고 나로 본단 말입니다. 나로 본다. 이 존재로 나로 본다는 겁니다. 나로 본다. 뭐 하늘 또 나로 보고 볼 수 있고 사람도 나로 볼 수 있지만은 가장 말 없는 게 이제 땅이죠. 땅에 있는 사물들이 아무 주장도 안 하잖아요.
하늘과 사람은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 나 존재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사물로 볼 수 없어. 사람이 들어 자기화해서 보잖아요. 근데 흔히 그 자연 땅에 흩어져 있는 사물들은 그런 말을 할 뭐 자격이 없다 그럴까, 그런 말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러한 말을 못하는 지상의 사물조차도 아 나와 같이 있는 존재구나, 아 너 나와 같이 있어, 이렇게 느끼면 이제 존재가 되고, 존재는 반드시 공동존재야. 내 혼자만 살아있지 않잖아요. 나와 다른 친구도 있고 여러 사물들이 있고 자연이 뭐 광활한 자연이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물이나 존재를, 사물이나 존재를 나로 볼 것이냐 남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고, 인간은 반드시 나로 보기도 하고 남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에서만 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현상학 쪽에는 되게 남으로 보고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고, 존재로는 이제 자기로 보는 거야. 이 지상에 아무 말 없는, 말하지 않는 사물조차도 자기로 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나 하늘은 공동 존재로 보겠죠. 이 존재론에 익숙한 사람은 당연히 뭐 이 지상에 말 없는 사물들도 존재로 보니까 인간이나 말하는 인간이라,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하늘, 그 성김을 받는 하늘 입장은 당연히 존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이 존재론이라는 게 이제 깊이의 철학이라는 이유가, 땅이라는 게 오히려 그 천지인으로 봤을 때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아래에 있는 것조차도 그 같은 존재로서, 공동 존재로서 같은 대접, 동등한 대접을 해주는 것을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그 동등하게 대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깊이가 없으면 절대로 사물을 존재로 볼 수 없죠. 또 공동 존재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이걸 깊이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만은, 사실은 천지인이라는 관점에서 패러다임 속에 집어넣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아마 서양 철학이 아주 그 복잡하다고 요란을 떠는데, 요란을 뜰 게 없단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우리 그 천지인 신과의 그 우주가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변화 화자, 모든 게 생성 변화한다라는 관점에서 전부 보잖아요. 하늘도 그려보고 땅도 그려보고 인간도 다 그려보잖아요. 그러나 서양 철학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 천지관이 앞으로는 지천, 그 천과 지가 천지, 이걸 뭐 흔히 뭐 천이 위에 있고 뭐 땅이 지에 있다 보잖아요. 우리 그래 보지 않습니까? 천지라고 말하지만 천은 하늘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다. 천지라고 바라보면 이게 이제 상이고 하가 되잖아요. 천지가 상하가 되잖아요. 상하. 이 상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위계가 되죠. 위계, 계급이 되잖아요. 좋게 말하면 위계고 이제 이게 계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말이죠. 항상 상하 관계로, 수직 관계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수직 관계로만 바라봐서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래서 그 천지가 말하자면 이제 지천이 돼야 돼. 지천. 천지가 지천이 돼야 돼. 이게 오히려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다. 이런 천지가 지천으로 교대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 말은 아까 땅, 제일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사물들조차도 공동존재라고 느끼는 그러한 깊이의 사유, 깊이의 철학을 우리가 달성할 때 이 천지에서 지천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지천의 세계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뭐 여성시대, 우리가 흔히 뭐 쉽게 말하면 그 여성시대라는 것과 이제 통합니다. 지천의 세계라는 게, 그 뭐 한쪽을 있어요. 앞에
그래서 그 나와 남, 그 다음에 천지가 이 지천이 되는.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여성시대입니다. 여성시대이고, 다시 말하면 여성이라는 게 되게 이제 민중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도 여성성과 민중성이란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간에 이 옛날과는 다르게 나와 남, 그러니까 이 남에서 여기서 나에서 남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남에서 이제 나로 가겠죠. 말하자면 이 남이 아니고 다 나다 말이야. 이렇게 남이 아니고 나다. 이 세계가 다 나야. 이 천지가 아니고 지천이야. 이렇게 느끼면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산천초목조차도 우리와 아주 가깝게 되고 우리와 같이 공동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공동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 들어가고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이제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유럽에서 뭐 앞으로 이런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된다. 미국에서 그렇다. 중국에서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그 미래 철학을 선점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리가 항상 그 고대 중세 때 보면 뭐 그 외래 사상이나 외래 종교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 이제 동화되어서 살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에 많이 의존했고 요즘 이제 유럽에 의존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가 뭐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랬을 때 선진국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회가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죠.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깊이 있는 철학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이 천지인 세계관을 우리 아주 노골적으로 의식주와 성욕과 이 권력욕으로, 이 욕망으로 이제 해석을 볼 수 있어요. 천이라는 건 되게 이제 권력욕이라 할 수 있고, 인간은 우리 성욕이 있잖아요. 자기 자손을 번식시키고 싶은 성욕이 당연한 거 있죠. 자, 땅에 있는 건 뭐? 의식주죠. 이제 의식주가 해결돼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의식주가 해결되면 이제 성욕이 있고, 성욕이 더 승화된다거나 이 흥이상악화되면 이제 권력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권력도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폭력이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훌륭한 그 권력, 이제 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게,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게 잘 다스리는 권력이겠죠. 그죠? 폭력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 발을 정자, 정치가 정치 정자라면 발을 정자다 이렇게 말하듯이 바르게 다스리는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될 때는 항상 그 권력은 항상 뭐가 숨어 있죠? 뒤에 폭력이 숨어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우리가 민주주의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떠한 권력도 사실은 잘못되면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욕망 천지인의 세계를 욕망의 세계로 이제 환원해 보니까 이제 식욕, 성욕, 권력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계를 나로 보지 않고 남으로 보지 않고 세계를 나로 남으로 보지 않고 나로 본다. 나라는 관점, 나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죠?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죠. 뭐 자기 자신 기 자기 자신입니다. 이 나로 보는 게 자기 자신이죠. 세계를 나와 같은 것으로 바라보면서 또 이 천지인 세계를 재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천에는 자신 그 천신이 우리가 흔히 하늘은 신으로 보니까 천신 보고 나는 인간은 뭡니까? 몸이 있죠. 내 몸을 가져야 인간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 몸을 중시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모, 동양의 몸은 항상 이게 수신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게 원초적인 겁니다. 이 몸신자는 흔히 뭐 그 각골문으로 보면 여성이 아이를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신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것하고 관련이 있죠. 신체할 때. 근데 서양에는 이걸 신체라 하지 않고 신체라고 말은 하지만 되게 육체. 육체라는 것은 신체가 남의 눈에 의해서 그 대상화됐을 때. 남이 나를 볼 때는 육체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신체인데. 그러니까 같은 몸을 두고도 육체가 되기도 하고 신체가 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아까 이야기한 그 현상학적 대상화하는 그 문화적 습관 때문에 육체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동양에서는 항상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내 몸이 내 마음과 별도로 얻어 있는 객관화된 물체, 그 육체라 보지 않았단 말이야. 항상 수신의 대상이야. 수신의 대상에는 자신의 관점이 있습니다. 수신의 대상에는 자신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수신에는, 우리가 뭐, 흔히 알듯이 뭐,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수신의 관점이죠. 내 몸은 닦아가지고 항상 그 바르게 살게, 함께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바르게 살게 해야 된다. 이래서 수신을 잘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도에 도달했다 하잖아요. 도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자신. 그리고 땅은 뭐냐면, 믿을 신은 그 신토가 통합니다. 이게 또, 몸이라는 게 또 몸신을 이야기하지만 토와 통합니다. 그래서 땅과 더불어 자신. 그래서 인간은 이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은 하늘과 더불어 교류할 때는 자신이 되고 땅과 더불어 할 때는 믿어야 돼. 중국 고사에 뭐, 기우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땅이 뭐 꺼질까봐, 내가 그러면 땅이 꺼질까봐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우야. 근데 우리 걱정을 너무 하면 기우가 심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땅에는 이제 믿을 신과 통하고 신토와 통하고 자신은 자기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가 이제 위죠. 요거 이제 위는 이제 성기는 하늘을 섬기는 그런 자세. 그래서 자신. 그런데 결국은 이 문법을 쭉 이야기하면 인간의 문화는 문화가 문법이죠. 문법은 항상 고정되려는 경향이 있어. 인간의 문법은 고정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정되려는 경향을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시켜주는 게 뭡니까? 그게 인간이야. 말하자면 인간이 그 문화의 문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문화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문화 자체가 변화하자죠. 아까 그 조화신 할 때 화가 변화. 문화 자체가 이 변화하자죠. 변화하잖아. 변화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변화를 하는 게 누가 하느냐? 아니 그 문장이 법이 자기 스스로 변화합니까? 법이 있다면 법이 스스로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 시대에 맞게 변화시킬 때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화는 고정되려는 경향이 있는데 변화를 시켜야 된다 해서 그 새로운 신자, 자신이죠. 그래서 그 오히려 천지인신관을 발음은 한글 발음인데 자신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아니 제안 일종의 그 동서 문화, 동서 고금의 문화를 오늘의 문화로 이제 바꿀 때 새롭게 변신할 때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로 봅니다. 여기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문화는 자아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자아라는 게 어떤 문화라는 게 개인만 있지 않죠. 항상 집단이 있죠. 집단의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도 물론이지만 집단의 정체성을 만드는 게 문화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언어 신호체계로서의 문화, 아까 그 자신, 믿을 신, 그 다음에 새롭게 해야 된다. 항상 새롭게 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과제를. 그래서 옹고지신 벗고 창신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고정불변의 언어체계가 사실은 오늘의 과학과도 연결됩니다. 과학이라는 게 이 과학이 달성하는 언어를 그 흔히 그 기계의 언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기계적인 동작으로 어떤 계산을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가 바로 기계 언어죠. 기계 언어는 뭡니까? 전기적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달되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환산을 하면 0과 0입니다. 이진법이죠. 이진법 체계로 모든 것을 환원하는 게 기계 언어입니다. 기계 언어. 그러니 거기에 비해서는 문화의 기반은 이제 자연이죠. 자연. 그 만물 만신했는데 이때는 몸신자도 되고 이제 만물의 귀신신자도 되죠. 그 신체로서의 자연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그 자연적 존재로서 태어났지만은 그 문화적 존재로서 자기를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바로 문화인데 그러나 그 문화는 스스로 글자는 글을 문자는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인간이 변화를 시켜야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동서양 동서고금의 문화를 이제 다시 아까 이야기한 자신 자신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해본다면 그 우리가 흔히 그 서양 철학의 이제 대가 철학의 아버지 하면 소크라테스 그 후에 이제 플라톤을 이야기했는데 플라톤이 그 그리스 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 사주덕 네 가지 덕목 큰 덕목을 이야기한 게 있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그죠? 플라톤이 이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여기 이제 플라톤의 사주덕입니다. 네 가지 기둥이 되는 덕이단 말이죠. 사주덕이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리학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물론 그 앞에 경물치지 서기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비되었을 때 수신할 수 있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 네 가지 덕목이라는 게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어요. 사실은 그 우연인지 몰라도 그 네 가지 덕목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면 알고 있는데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앞에 있다면 그것도 네 가지야. 경물치지 성의정심 그 다음에 드러난 것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네 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사주덕을 비교했을 때 근대의 사주덕은 이제 검소 겸손 자유창의라는 것을 말해볼 수 있어요. 근데 검소라는 것은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환경과의 문제예요.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검소해야 된다. 요즘 너무 그 물질 만능 시대라고 물질을 낭비하잖아요. 쓰레기만 남잖아요. 쓰레기. 쓰레기 네가 앞으로 큰 골치도 걸릴 겁니다. 이 검소하지 않으니까 쓰레기만 남는 거야. 그냥 막 낭비하는 거죠.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는 거죠. 물질 만능이라고. 그래서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검소를 하고 자, 그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뭐 흔히 그 공자님이 말할 때 예를 주장했잖아요. 예. 극기 복례라고 해서 예를 많이 주장하는데 예의 그 근본을 따져본 그 구절이죠. 예의 근본. 예의 근본을 따지면 결국은 뭡니까? 겸손이야, 겸손. 내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예를 잘 몰라. 예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겸손하면 다치지 않아. 구체적인 예를 잘 몰라. 겸손하면 다치지 않아. 그 예의 근본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뭐 흔히 시가 뭐냐 했을 때 사무사 삿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사무사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의 근본은 겸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인간은 자유로워야 돼. 지금 뭐 자유를 누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결국 내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내가 집 밖에 나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나가고 사 먹고 싶을 때 자유롭게 사 먹고 친구 사귀고 싶을 때 자유롭게 나의 판단에서 할 수 있어요. 자유. 그 다음에 그 문화를 새롭게 이루어갈 때는 항상 창조력이 있어야 돼.
옛날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가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덕목이 검소, 겸손, 자유, 창의인데 아까 이야기한 그 자신의 관점, 자신의 관점과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소, 겸손, 자유, 창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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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성리학, 육아의 격물치지 성의정심, 아까 이야기했죠. 수신제가 치구평천하와 이제 대구를 만들어 보면 검소, 겸손, 자유, 창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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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자신이라는 말은 다 같지만은 그 한자가 의미가 다 다르죠. 첫째, 몸신자. 수신을 중시하니까. 수신을 그대로, 수신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가 자신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는 이제 믿음, 자신. 그 다음에 치국은 항상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가 뭐 혁명론 같은 것도 있잖아요. 혁신, 혁명 이런 게 다 새롭게 해야 된다. 자신. 평천화는 뭐예요? 이 평천화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흔히 어떤 그 한계가 있는 어떤 나라, 아무리 큰 나라라도 한계가 있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 아래 전체죠. 하늘 아래. 하늘나라 전체를 제가 평한다, 평천화한다, 평정한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그 어떤 말씀이나 자기가 신의 존재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에. 어떤 그 굉장히 그 추상적이면서도 승화된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 평천화라는 게 단지 어떤 나라를 국가를 다스린다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치국의 국가잖아요. 치국에서는 새롭게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되지만은 평천하는 뭐야? 자신을 신의 경지에 도달할 정도로 데리고 가야 평천할 수 있다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평천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신화할 수 있는 그 큰 인물이 태어나야 그 미래 세계가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세계가 이제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소, 겸손, 자유, 창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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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라는 것이 흔히 그 격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 육아의 이제 8조목을 이제 그 변형시킨 거죠. 유불성 기독교의 8조목.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의 도를 뭐 풍류도라 하잖아요. 신풍류도 뭐 팔강령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해서 미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철학과 또는 뭐 종교를 만들어가고 제안할 때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매일 따라가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죠. 글자 그대로잖아요. 앞서가야 선진국이 되죠. 매일 그 외래 중국 4대하고 서구 4대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는 4대에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전향적으로 앞서가면서 어떤 미래 세계를 제안하고 미래 세계에 살아갈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천지인 신관에는 그 조화 그 새롭게 항상 변한다는 화자 조화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류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 뿌리가 있다. CIC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조화신의 개념과 제조신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에는 그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 대신에 검소 겸손 자유 창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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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라는 어떤 8조목, 8강령, 유불선 8조목, 신풍유도 8강령 같은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